에피소드에서 EU가 러시아 제재에 앞장선 이유를 저는 빈집털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통화와 금융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의 기재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통화와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통화 전쟁, 전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번 전쟁에 일어났습니다. 뭐냐니까 미국 등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몰수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죠. EU. EU 국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니까 화폐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무예요, 채무. 한국 원화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그 원화에 상응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채무 증서입니다. 그게 한국의 원화예요. 미국 달러는 미국이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기관에게 특정한 양의 가치, 재화와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채무죠. 그죠? 그런데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몰수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채무를 면책시킨 겁니다. 그게 몰수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거는 국제 화폐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국제 화폐의 정의죠. 신뢰성 정의죠. 정의와 뭐 자스터스가 아니라 디파인. 국제 화폐라는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와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와 금융 인프라에서,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고, 이거는 전 세계의 공용 자산이에요. 특정 국가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특정 뭐 페이스북이나 무슨 유튜브 같이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유화한 겁니다. 누가? 미국이 사유화한 거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추방했다는 것 자체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가 간 금융 시스템이 어떤 전 세계의 공용 자산이 아니라 특정 국가, 미국의 사유물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통화로서 국제 화폐, 달러 등의 국제 화폐죠. 등의 국제 화폐를 아무도 믿지 않게 된 상황이 되고, 또한 유럽과 미국의 금융 산업 또는 인프라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기존의 통화와 금융 인프라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러시아나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국제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 금태환 화폐를 들고 놓은 겁니다. 그게 러시아의 루블에 이번에 금태환을 선언한 겁니다. 달리 선언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이미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신뢰성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보도나 뭐 유튜브나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도 새로운 형태의 금태환 화폐를 만들게 되겠죠. 그것이 기존의 화폐, 국제화폐를 대신하는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존의 국제화폐,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는 그냥 채권입니다. 채권, 데트입니다. 부채예요. 데트, 부채. 국가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서를 발행한 국가가 일정량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그게 피아트 크런시, 그게 돈입니다. 돈은 바로 부채예요. 근데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을 이제 도출하려고 하는 거죠. 도출하려는 시도. 도출하는 시도로서 지금 이제 금태환 루블 나오고 좀 있으면 금태환 위안, 중국 위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존의 금융산업, 기존의 영국과 미국 주도의 금융산업 혹은 금융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인프라를 도모하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니까 기존의 국가 간 금융 인프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샹하이와 모스크바, 뉴델리, 중국, 러시아, 인도가 중심이 되어서 기존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근데 우리 ABC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ABC. ABC는 그 자체가 화폐이자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이에요. 가치중립적. 제가 여러 차례 가치중립적이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가치중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국가나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화폐이자 금융 인프라는 거죠. 그게 ABC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딩할 이 ABC, 우리가 이미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설계한 이 ABC와 그리고 차차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영국과 미국 주도의 기축통화와 기축인프라죠. 기축금융인프라를 대신 대체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버전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 버전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앞으로 비교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